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상주 화남면 평온리에서 발견한 야생멧돼지 사체 5마리에 대한 1차 진단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2차 검사가 진행 중이고 또다시 양성이 나오면 3차 검사를 진행합니다. 3차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오면 경북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첫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는 173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